염색을 안 한 지 저 5년 넘었습니다. 말리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앞에서 쏘셔서 말리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앞볼륨이 죽고 옆볼륨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스타일을 실패하시는 이유가 보통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현재 연합뉴스TV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남규라고 하고요. 염색을 안 한 지 저 5년 넘었습니다. 조명 받았을 때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너무 밝게 나오는 부분이 스트레스라서 계속 안 하다가 한번 믿고 염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늦어지면서 누가 당선될지 확실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테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고객님께서 애쉬 브라운을 원하셨거든요. 보통 동양인들이 모발에 붉은기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고객님께서 직업도 아나운서시고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기 때문에 얼굴 피부 톤이 많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발에 있는 붉은기를 잡고 탈색 없이 매트한 애쉬 브라운으로 피부톤을 더 살리는 컬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애쉬 브라운 컬러가 피부톤이 네. 좀 환해 보이나요? 네, 그렇죠. 애쉬 그 잿빛 자체가 붉은기를 보색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붉은기가 피부를 조금 더 까무잡잡하게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붉은기를 애쉬 반사빛으로 잡으면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늘은 가르마 펌 네. 스타일링 하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꿀팁 많이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염색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 사사키 연모제 9BA랑 11BA를 반반 믹스해서 10레벨로 투터치 진행을 했고요. 산화제는 6% 1:1 진행했습니다. 사사키 연모제가 애쉬 계열 반사빛 표현이 잘 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블루 반사빛과 애쉬 반사빛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붉은기 잡아주기도 좋고 애쉬 반사빛을 표현하기에 좋아서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색 없이 애쉬 브라운 느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호쌤. 네. 염색 잘 나왔나요? 염색 너무 잘 나왔고요. 네. 지금 젖어있는 상태인데도 애쉬빛이 돌면서. 네, 색깔 잘 나왔네요. 네, 처음과 비교해보시면 아실 텐데 피부톤이 훨씬 더 화사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네. 오늘 그러면 이제 스타일링 하실 건데. 네. 오늘 좀 가르마 스타일링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에즈펌 스타일링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머리를 말리시기 전에 사사키에서 괜찮은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다른 스프레이랑 차별화된 스프레이인데 보통 스타일링을 끝내고 고정을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시잖아요. 근데 내추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젖어있는 상태에서 말리기 전에 사이사이에 뿌려주시면 결감 텍스처 표현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면은 빡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미리 뿌려놓고 스타일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프레이인데 괜찮더라고요. 네, 내추럴 스프레이. 네. 오, 알겠습니다. 말리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앞에서 쏘셔서 말리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앞볼륨이 죽고 옆볼륨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스타일을 실패하시는 이유가 보통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말리실 때는 에즈펌을 하든 뭐 포마드를 하든 뭘 하든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로 교차해 주듯이 어느 정도 말려주셔야 돼요. 오늘은 내린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가르는 에즈펌 스타일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한 4, 50%만 앞으로 털어서 말릴게요.
어느 정도 털어 말려주신 다음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르마 방향 부분을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위로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릴 부분을 세 손가락으로 쓸어주셨으면 이제 가르마가 갈라지잖아요. 이 부분을 잡고 열 주고 식혀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잡고 앞으로 밀어서 열을 주고 식혀줍니다. 여기 볼륨이 가장 중요하세요. 에지펌은 이쪽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잡고 앞으로 밀어준 다음에 열을 주고 식혀줍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거네, 한번. 식혀주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 볼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갈라진 느낌에서 그래서 손가락을, 세 손가락을 넣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열을 주고 식혀줍니다. 그리고 쭉 빼주세요. 그리고 이 뒤쪽도 앞으로 밀어준 다음에 쭉 빼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쪽 볼륨을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에 핸드드라이를 고객님들께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 이유가 고객님들이 손질하는 걸 좀 귀찮아하시고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고데기나 롤드라이 이런 거는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걸로만 진행을 해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여기 볼륨을 어느 정도 살려주고 지금 벌써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어요. 네. 이 정도 모양을 잡아주시고 제품만 거의 발라주시면 되고 또 포인트가 고객님들이 보통 옆에를 눌러야 된다는 건 이제 하도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아시는데 여기를 누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여기를 누르면 디자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해도 안 예쁩니다. 그래서 항상 누를 때 이쪽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옆쪽을 밑에를... 눌러주시고 여기는 누르시면 안 되세요. 아... 오히려 정수리 쪽이 눌리고 옆쪽이 눌려서 이 스퀘어 각이 살아야 어떤 디자인을 해도 이쁘게 나옵니다. 이것도 다운펌 할 때도 팁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다운펌 할 때 많이들 약간 오이 같다고 하고 실패하시는 이유가 여기를 붙이셔서 그래요. 아... 여기 볼륨은 항상 살아줘요. 꿀팁 감사합니다. 이제 제품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에지펌 느낌 같은 경우에 세팅하는 느낌의 스타일이 아니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시잖아요. 이렇게 쓸어 넘기는. 그래서 이럴 때 딱딱한 제품보다는 좀 산뜻하고 무겁지 않은 제품이 중요하세요. 근데 보통 무거운 제품을 바르셔서 축축 처지고 볼륨감이 꺼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번에 사사키에서 나온 이 밀키 에센스가 되게 가볍고 텍스처 표현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제품으로 가볍고 산뜻하게만 살짝 발라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제형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 약간 이렇게 많이는 안 하고 부드럽네요? 네네. 촉촉하다. 밀키 에센스라 그런지 네.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아... 앞부분부터 하면 떡집니다. 앞부분부터 안 하고 안에 속부터 뒤에부터 약간 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부분 살짝 만져주시고 그리고 쓸어주세요. 쓸어서 결 표현을 해주시고 되게 촉촉하네요, 느낌이? 네,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꺼내줘요. 그리고 남은 걸로 이제 옆뒤 라인을 살짝 누르듯이 발라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 스퀘어 각을 한 번씩 잡아주고 가는 게 좋아요. 정수리 눌러주고 옆에 눌러서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앞에 요즘에 이 가닥가닥 감성이 요즘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요즘 힙하잖아요. 네, 그렇죠. 힙한 느낌. 요즘에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필러스 컷 느낌으로 가닥가닥 빼줍니다. 오, 이쁘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마지막으로 내추럴 스프레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프레이 뿌릴 때 꿀팁이 보통 가스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가스 스프레이는 좀 사이사이 넣어서 텍스처 살리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 나서 초강력 스프레이나 이런 걸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고 오늘은 미리 스프레이를 뿌려놨기 때문에 홀딩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가스 스프레이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스프레이 뿌릴 때 꿀팁은 그냥 이 상태에서 고정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살짝 안에를 들어서 뿌려주시면 훨씬 더 텍스처 표현이 잘 되거든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네, 뿌려주면 그쵸. 좋네요. 그럼 공기감이 표현이 되면서 요즘 느낌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에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가닥가닥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태호쌤은 진짜 남자 머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연구를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용실에서 느꼈던 불편함, 뭔가 나는 여기를 조금 더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자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원하는 니즈?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자 머리 스타일링 하는 법도 자주 찍어야겠어요. 네, 많이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후 비교해 보시면 피부톤이 훨씬 더, 이게 염색을 하고 안 하고가 분위기가 되게 다르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탈색 없이도 이렇게 예쁘게 애쉬브라운 톤을 빼봤습니다. 고객님, 오늘 머리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5년 만에 진짜 처음 염색하는데 그동안 약간 두려워서 못했거든요. 되게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못해왔는데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빛이 환해 보여서 왜 이제 했을까? 왜 이제 했을까? 그래서 색이 너무 잘 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진짜 하신 게 훨씬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톤이 더 밝아진 느낌? 근데 이제 아나운서 생활 하시잖아요. 네. 이 정도 밝기는 정도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네.